그거야. 우울해, 우울해. 약간 살짝, 아니, 턱을 조금 올려야 돼. 들어야지. 그러니까 입술을 좀 내밀어봐. 살짝. 내민 듯, 안 내민 듯. 내민 듯, 안 내민 듯? 내민 듯, 안 내민 듯? 어떻게 아니? 아, 안녕하세요. 모모예요. 안녕하세요. 정현이에요. 오늘도 케이러 씨 파이팅하고 갑시다. 파이팅! 뭐라고?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. 케이러 씨 파이팅하고 가십시다. 김치전과 감자전을 만들까 얘기를 네 멤버들과 얘기를 했고 아니 말을 왜 이렇게 못해요? 언니 왜 이렇게 해? 아 여러분 집중이 안 돼요 저가. 저가요? 저가요? 그래서 저가? 이제 제가입니다 제가. 아, 전을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. 내가 가장 많이 본 영화는? 아니 근데 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에요. 그런 종류인데 저 시리즈 세 개나 있죠? 뭐래요? 시리즈? 자연? 시리즈? 자연 정답 킹콩? 진짜 그냥 거의 맞추도록 힌트를 드려볼게요. 기억을 잃죠. 얘 데려갈래? 얘가 빠져요. 완벽한데? 쭈이 씨는 그러면 중국어로 한번 마무리. 중국어로 해요. 네. 도도치치. 도도치치. 너무 웃겨. 도도치치. 네. 그쵸? 아니면 뭐 진짜 첫사랑이 너무 아팠다 하신 분 있어요? 아팠다? 아팠다? 응. 정현 씨 한문 선생님 좋아하셨다면서요? 한문 선생님 좋아하셨어요? 한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에요. 그런 반전. 최근 가장 좋아하는 야식 메뉴는? 닭발! 정답입니다! 정답이 뭐지 맞죠? 잘 어울리지 않는 메뉴네요, 사실. 아, 그래요? 닭발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저처럼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먹는 느낌이 약간. 아니, 아니요, 지우랑 되게 잘 어울려. 성금 만든 이 그 음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만나러 나갈 건데 네. 한 팀씩 네. 우리가 만든 그 요리 보여주시면서 맛있게 먹어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뭐든지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 안의 것을 봐야 하죠. 그쵸. 안 하세요. 내 이상형은 어떤 남자? 아하! 또 잘생긴 남자라고 연하남!